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작과 이제 평소작,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는 이제 수업작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사진부터 일단 보시면 평소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기에 입각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죠. 딱 봐도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면적비 생각하면서 점선면 생각하면서 형태 이제 소재 파악해서 이제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목표를 삼아서 이제 그린 그림이고, 충분히 학생답게 그리는 거죠. 너무 과하지 않게. 실제로 이 그림은 4시간 정도 이제 시범을 쳤습니다.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그래서 4시간 완성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범을 쳤었고, 연구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시간은 그리지 않았을까요? 한 10시간? 근데 이게 직전에 보여드렸던 연구작과는 비교했을 땐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보조쌤들이랑 또 같이 이제 힘도 같이 합쳐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그래도 평소작보다는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구작의 목적은 선생님들 그림 대잔치죠. 이거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 그리느냐에 대한 어떤 자랑하는 어떤 그런 컨셉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조금은 좀 컨셉적으로 좀 다가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묘사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파죠. 또 다른 학원 그림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엄청나게 이제 추구하신다거나, 조금 어떤 한 방향의 컨셉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연구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냐 없냐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연구작을 가지고 홍보를 할 때 학생분들이 이걸 보고서 그 그림을 보고 아 여기 학원 그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업작에 너무 참고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시간 안에 완성을 못 하는데 이거를 참고해 봤자 딱히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는 그냥 약간 컨셉적인 것만 좀 참고할 수 있긴 한데, 조금 너무 표현이나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보여드린 이 연구작 같은 경우는 이제 역광을 활용했죠. 이제 평소에는 위에서 오는 그런 광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전구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사물들의 어떤 양감을 잡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재수 삼수를 한다 하더라도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는 데는 조금 능력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 이거 괜찮다, 이런 아이디어 좋다, 나도 다음에 전구나 어떤 빛이 나오는 소재 나오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시는 결국 합격하는 거 단 하나의 목표지 않습니까?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입학 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그냥 아 저 학원에 저 선생님은 저런 능력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타임랩스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 함께 보시죠.
is just always mysterious and surprising.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Thank you.
is just